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폭락 흐름이 나오고 사실 종목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수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장인데 이러한 장에서는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뭐 미국 이슈도 있고 중국 이슈도 있고 사실 내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상황은 어느 쪽을 보고 지금 가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격변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다. 어쩌면 혼란 속에서 시장의 전개 상황을 그대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주식 투자 심리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과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환경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 또는 미국 정부, 중국 정부,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펴고 있는지, 결국에는 그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찌 보면 시장 내에 각그 산재되어 있는 어떤 그 종목들을 구분할 수 있고, 그 구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쩌면 그저 수익률 내지는 주식 가격의 변화 내지는 격차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은 일단 내수주가 있고요, 수출주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 뭐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제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업종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내수주, 국내 산업 내지는 국내 시장에 치중을 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내수주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내수주와 수출주 과연 어떤 쪽이 더 좋을까? 일단은 수출주가 조금은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수출주 속에서도 중국향이 있고 미국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FOMC, 미 연준의 어떤 그 방향성, 금리 정책의 방향성, 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국 같은 경우 지난 주말 이제는 양회가 마감이 됐죠. 그런 속에서 양회에서 과연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들이 내건 목표치는 결국 5%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들이 내건 목표치는 5%인데, 그 5%의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을 펴나갈지, 그리고 그를 위한 어떤 그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시장 뭐한 3천여 개에 가까운 주식들 좀 구분을 해보고, 이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더 비중을 어떤 쪽에 더 높여야 될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힌트 삼아서 제공을 좀 해볼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내수기업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우리 정부의 개입이 상당 부분 커졌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수출 기업은 상당 부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기업 같은 경우 조금은 더 어떤 그 물가의 상승 부담분을 어떤 물가 상승 부분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좀 억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마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쪽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면, 과연 뭐 신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뭐그 유틸리티, 뭐그전뭐 한전이랄지 아니면 가스공사랄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하지만 제품 가격은 정부 바람에 따라서 정부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마진, 어쩔 때는 축소되었다가 어쩔 때는 확대되었다가, 하지만 지금의 방향성 앞으로 당분간 상당 기간 그 방향성은 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뭐 소주 가격의 인상 가능성이랄지, 어떤 그뭐 과자랄지, 식료품 가격의 인상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식료품,
그리고 주류 업종 이런 부분들의 주가의 방향성은 어찌 보면 상당 부분 힘들 수밖에 없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분명하게 정부의 방향성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으로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면서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수출 기업에 대한 세수 지원을 한다든지 뭐 세제의 감면 혜택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최근 이제 그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 한 20원 정도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원, 1,200원 후반대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인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 그리고 개선되어진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 강건한 노동시장과 그리고 소비 물론 이제 오늘 저녁 미국의 이제 2월달 소비지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물론 시장 컨센서스는 -3%가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지난 1월달 1% 정도의 이제 0.3% 정도의 그 상승이 나타났지만 오늘 저녁 미국 소비지표에 의해서 상당 부분 조금 좀 출렁일 가능성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그리고 노동시장 상당히 강건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 성장률 5% 목표 시장을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그들의 경제성장률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5%는 점차 위드 코로나와 함께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를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눠본다라면 수출 기업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나가되 상반기는 미국 지역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형. 왜냐하면 하반기 중국의 이유는 아직 경제 정상화 과정이 이제 양회가 끝난 상황. 그러면 다소간 이를 이제 정비하는 데는 좀 시간은 조금은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력한 소비와 강력한 고용 시장이 이를 지금 현재 굳건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향 수출주가 우선이고 그 이후 하반기에 들어서서 중국향 수출주로 갈아타보는 어떤 그 모멘텀의 다른 부분 미국은 성장 지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멘텀 포커스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하반기는 어떨까요? 미국 하반기도 이제 지속성장으로 보셔야죠. 왜냐하면 중국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양. 그러면 중국이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수를 위해서 원자재가 중국 내부로 쏠린다. 그러면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반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어떤 거 원자재 가격, 원자재 수급의 다소간의 좀 타이트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좀 출렁일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반기는 미국을 보고 하반기는 중국을 보고 지금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주제를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지금까지 가지고 오시지 않았던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이제 국내 OLED 시장에 재진입을 했고 언론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OLED TV의 시장이 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이 뉴스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 상당 부분 대형화 추세로 분명히 가고 있다. 거기에 더 추가해서 지금 자동차 전장 산업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삼성전자가 왜 과거 10년 동안 포기해왔었던 해외에서는 물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으로 다시
복귀 내지는 재진입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 10년 동안은 LG전자 독주, LG전자 독점의 OLED, OLED TV 시장이 구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OLED TV의 가격이 이제는 우리 일반인도 조금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가격대로 하락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 분명하게 이미 LED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55인치가 기준치에서 점차 어느새 65인치, 75인치 이제는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85인치, 86인치까지 찾아왔다라는 점. 최근 제가 시장을 좀 봤더니요. LCD 텔레비전을 좀 살펴봤더니 삼성전자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LG전자가 한 240만 원 정도. 85인치, 86인치급. 그러다 보니까 55인치급은 100만 원 이하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미 75인치 정도의 더 텔레비전의 가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 OLED가 한 400만 원대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LG전자가 독점하던 그런 시장, 국내 시장. 여기에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 3월 9일 OLED TV를 이미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 가격 경쟁과 아울러서 시장의 어떤 그 파이가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여기서 수혜를 보는 집단은 어떤 경제주체가 될 것이냐. 물론 소비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관심이 없으면 시장은 커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판매하는 업자, 제조하는 업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부품, 소재, 이 업종에 대한 관심, 그들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이런 시장의 크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대로 실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는 OLED의 소재와 부품주에 대한 관심. 이미 시장의 관심은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뭐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뭐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뭐 50% 이상 상승한 업종들도 하지만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의 시장의 눈높이, 소비자의 눈높이가 점차 상당 부분 OLED 시장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의 양회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예상했던 것보다 좀 조용히 지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일단 뭐 시진핑 3연임에 상당 부분 일단 뭐 정책적인 어떤 그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양회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5%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다. 물론 과거 경험적으로 그들이 갖고 왔었던 어떤 그 평균 성장률에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높은 두 배 가까운 그런 수치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 5%도 어찌 보면 안정을 위해서 5%를 제시한 것이지. 그러니까 급격한 V반등 내지는 뭐 어떤 그 모멘텀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3년임이 분명히 핵심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수 중심의 부양이다. 그렇다면 내수 중심의 부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변할까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내수 아직 안정화까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고 오히려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가격 변동성.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중심, 내수 부양. 원자재가 중국에만 머물게 된다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자재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간단하게 오늘 투자 전략 뭐 한 1, 20초 안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혼란스럽습니다. 중국 역시 안정화되기엔 다소간 시간이 좀 그렇죠. 필요한 국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3월 21일, 22일 FOMC 결과에 의해서 상당 부분 시장 어떤 그 움직임 방향성 혼돈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우리 정부, 미국 정부,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분명하게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보해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